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켠 이유는 이번에 마야가 2020.1로 업데이트 되면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AMD 라이젠 CPU 쓰시는 분들은 UV 표시일 때 언폴드 3D 프로세스 에러가 나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거시 방식으로만 펴야 돼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업데이트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에 가셔가지고 공식 홈에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제품 및 다운로드 관리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기 계정으로 이동하고요. 거기서 제품 업데이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해갖고 받으신 다음에 인스톨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0 깔려 있어도 그대로 그냥 인스톨하시면 알아서 업데이트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 릴리즈 노트북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2020.2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언폴드 3D 프로세스 에러 해결했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 굵게 표시된 부분, 셋부터 시작해서 요 심, 1, 숫자 1까지 컨트롤 C 해서 카피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 문서에 마야에 2020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야 env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워드패드로 확인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S 해서 세이브 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야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니까 요 정도 병뚜껑 정도도 사실은 UV 언폴드 3D 프로세스 에러 나가지고 못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매핑으로 Y쪽으로 한번 쏘고, 그러면 이제 이 끝부분이 이렇게 밀리죠. 위에서 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언폴드로 한 번에 사용을 하면 끝났었는데, 예, 인텔 CPU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 AMD는 이게 에러가 나갖고 사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레거시로 해야 되는데, 레거시는 이렇게 엣지가 다 붙어 있는 애들은 언폴드 3D보다 못 펴요. 레거시는 엣지가 다 잘라져 있으면 언폴드 3D보다 잘 핍니다. 그래서 다 잘랐을 때는 레거시로 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태로 피고 싶으면 언폴드 3D가 더잘 펴거든요. 근데 이거를 AMD 사용자들이 사용을 못 했었는데, 이제 적용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언폴드 3D로 방식으로 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서는 인텔 쓰고 이제 학원에서는 언폴드 3D, 그러니까 AMD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 가르쳐 줄 때는 AMD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방식, 레거시 방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편하게 언폴드 3D를 쓸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2020.2 버전에서 해결이 됐고요. 만약 2019를 쓰시는 분들은 2019.3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편하게 UV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